번째 스와이퍼 8이 나왔어. 8이? 어. 항상 최신 버전 쓰는 게 좋아. 겟 스타티드 들어가서 요거 복사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 넣어. 항상 그냥 절대 넣으면 안 돼. 왜냐면은 스와이퍼가 이게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스와이퍼? 네. 이렇게 꼭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놔야 돼. 어. 이해되니? 네. 다음에 너비, 너비도 그냥 안 잡아도 돼. 높이는 잡는 게 좋아. 네. 너비는 알아서. 근데 뭐 너비 높이? 알아서 상관없겠다 하고 이렇게. 네.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스와이퍼 박스. 그렇지 박스 1. 그 다음에 어차피 너비는 부모에서 이렇게 딱 막아주면 막혀. 그러니까 요거는 마진형 오토하면 어떻게 되겠다. 가운데 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도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넣고, 우리 이거 위아래로 할 거 아니고, 그다음에 좌우 버튼도 이렇게 스크롤 안 쓸 거야. 스크롤. 스크롤바 안 쓸 거니까 스크롤바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클릭 커블. 클릭 커블이 뭐냐? 클릭 가능하다. 네. 클릭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클릭해도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 20을 하면 자, 여기다가 스와이퍼 슬라이더 여기다가 스와이퍼 슬라이드구나. 슬라이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 유격이 생겨. 오. 이해가 되니? 네네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스 퍼 뷰 1.2 하면은 네. 기본이 1이란 말이야. 1이 뭐겠어? 기본? 슬라이드 한 페이지에 하나만 보여. 그럼 하나 커지겠지. 1.2는 뭐다? 예, 1.2개. 그러면은 여기 연관이 다른 그 다음에 네. 센터드를 수를 해. 네. 그러면 얘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검색해. 네. 데모 센터드 센터드를 보자. 우클릭에서 프레임 소스 보기 내려보면은 센터드 슬라이드 쓰네. 얘를 이렇게 해. 그러면 끝났지. 오. 네. 이거 이제 조절하는 거야. 너비를 늘리려면은 이렇게 하고 네. 더 보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쪽을 늘리려면 그치. 더 보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여기를 뭐 40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얘를 바깥으로 빼고 싶을 때가 있어. 네. 이해가 되니? 네네네. 이거 우클릭 네. 검사 이제 이거 알지? 이거? 네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이렇게 되잖아. 네. 이렇게 네.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 얘를 옮기면 안 되고 얘 부모가 얘야. 네. 얘를 옮겨야 돼. 왜냐면 얘가 앱솔루트잖아.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 네. 복사를 하고 여기 보면은 뭐 탑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여기 랩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어? 랩트 시프트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되 네. 우린 뭐 붙여야 돼? 박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쉼표잖아. 네. 쉼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엔터를 치고 이렇게 둘 다 붙여줘야지. 그 다음에 레프트를 마이너스 50픽셀 해주면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막혀있지. 네. 막힌 건 왜 그러겠어? 얘가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있겠지. 우클릭 해보면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살짝 밖으로 빼서 지금 여기가 오버플로우 히든 걸려있으니까 뭐야? 바깥으로 빼주는 거야. 그럼 대신에 여기다 뭘 걸어야 돼? 릴러티브를 걸어야겠지. 네. 이게 걸어줘야 이게 나오겠지. 네. 반대로 얘도 우측클릭해. 검사해서 얘도 보면 이렇게 돼있잖아. 네. 복사해서 넣고 두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라이트를 마이너스 50픽셀 이렇게 하고 나 얘도 내리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지? 네, 검사. 검사해서 보면 얘가 갇혀 있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도 안 돼. 그러면 네. 빼서 어떻게 해야 돼? 네, 내려야지.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얘도 어떻게 얘가 여기가 있는지 우클릭해서 네. 검사.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지금 버텀 10픽셀이잖아. 네. 요게 야 되게 길다 이거 씨. 어쩔 수 없지 뭐. 복사해. 복사해서 너 쉼표대로 나눠.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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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 붙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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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버튼을 마이너스 50픽셀 뭐 이렇게 걸어버려. 내려갔지.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요거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있어 방법이. 네. 요거 색깔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해. 봐봐. 우클릭해서 네. 검사 눌러.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계산된 보자. 컬러가 나오지. 클릭해봐. 네. 그럼 여기 나오니? 여기 보이니? 네.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 얘를 바꿔도 되고. 네. 얘를 바꿔도 돼. 이게 뭐냐면은 요게 없으면 요걸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색상 이 색상 따로 바꾸려면은 네. 얘를 바꾸고 똑같이 바꾸려면 그냥 얘를 하고 그러면 얘를 딱 다시 들어가서 네. 계산된 어디 있어 컬러 나는 얘를 바꿀래 얘 복사해서 그래도 안 되네? 뭐지? 그러면 이렇게 뒤로 해볼까? 희한하네. 그래도 안 돼. 어? 된 건가?
버전이 바뀌면서 달라졌나? 이게 지금 이건데 네. 스와이프 테마 컬러. 이거 분명히 바뀌어야 돼 이거. 에포 기록이야. 안 바뀌면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스와이프 테마 컬러가 이거고. 네. 말이 안 돼, 이거. 이건 내가 그냥 저장을 해볼게. 알겠습니다. 저장하고. 네. 그 다음에 디버그 위로 보자. 그러면 자 뒤에 놓고 오오 그럼 여기다 넣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하고 싶다. 네. 얘가 딱 할 때마다 쫙 커졌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이제 우클릭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액티브라는 게 여기 들어가. 액티브라는 게. 네.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알아서 여기에 어떻게 된다? 딱딱딱 들어간다. 네. 딱딱딱.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 딴 아리엠, 이렇게. 스와이퍼, 리브. 됐지. 오.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네. 그러면, 여기다가, 트랜지션, 폰트 사이즈, 뭐야. 1초?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오, 오, 네, 조심해.